여권 받아가고요. 통해. 아들이나 아버지나 만나면 무뚝뚝이다. 그 뭐 저 쇠약가는 달아 하나 줘봐봐. 느타리 따듬으려고. 어디 얼마나 땄어? 와, 또 많이 땄다. 아들을 먹여보내고 싶은 욕심에 바로 버섯을 다듬기 시작하는 할아버지. 아니, 아니, 저기 보자. 와. 이 딸이 자유사 나 처음 봤는데. 이걸 인자 한 거니. 한번 따먹어. 와, 맛있겠다. 자주 오시나 봐요? 예. 못 오는 틈나는 데는 옵니다. 아니, 부모가 살을 때 잘 찾아봐야지. 죽어 뒤에 찾아보면, 메뚜기 가서 찾아보면 못하고. 살아생전에 찾아봐야지. 그 말이 맞지, 안 맞지요? 지당한 말씀이다. 지금 먹는 게 살아 계실 때, 뭐, 부모님 살아 계실 때, 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하는 거죠, 뭐. 원래 저랑 걸르고 누가? 하나도 없어요. 음료수 없어요? 자연산 느타리는 날로 먹어도 향이 훌륭하다. 이렇게 살짝 구우면 그야말로 일품이다. 맛있다. 맛있어. 이걸로 먹어도 괜찮아. 어? 이런 걸로 먹어도 괜찮아. 좋지. 삼겹살보다 더 맛있네. 진짜로 고기는 고기. 쫀기처럼 하고만 그냥. 좋아하는 아들을 보니 할아버지는 기분이 으쓱하다. 그날 밤 부부가 모처럼 물 한 잔 하기로 했다. 너무 다 많이 구워버리면은 이게 딱딱해. 직접 구워야 돼. 고로쇠 물은 오징어와 함께 들이키면 더 맛있다. 맞다, 이놈은 충분하겠네. 하나 해야지. 짠! 물에 취했는지 분위기에 취했는지 옛날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다. 뭐 그런 거 갖고 그랬상가? 지금도 그러고 잡소? 아니, 그러고 잡기는 않은디. 치집이 넘은 사람이 뭔 바람을 들매게 늙어 갖고. 아이고, 그게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고 바람이 불었지. 바람이 불어. 피운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 분 것이지 뭐. 피운 거가 이 바람이 부은 거지. 바람 핀 거지. 바람을 불어. 불었지. 그때 당시에는 바람이 불었지. 바람이 펴? 지금도 그 여자들이 만나면 오라버님 오라버님 그래. 좋아갖고. 그러면 오라버지 오라버지 그러지. 그러면 신랑 신랑 아저씨 영감 아저씨 그래야지. 옛날에 하는 말이 있어. 옛날에 극장 따라 세월 따라 인생 따라. 하여간 말로는 못 이긴다. 태연사는 도다리 그 제자란 거이 그 배가 이가네. 빨래도 잘 깨네. 와, 저 아저씨. 욕심나? 저 사람이 욕심나네. 욕심나냐고? 아니, 빨래 잘 깨는 놈이 욕심나다며. 아니, 빨래 깬 사람이 욕심난다는 것이 아니라 빨래도 잘 깬다고 그랬지. 내가 욕심난다겠거니. 미쳤는가? 괜히 심술 부리는 할아버지. 가만히 있을 할머니가 아니다. 이 어디 건가? 나도 배웠다. 바로 입에다 대고 끼뿐만이. 거리 걸어가면 어딨게. 얘가 여기다 대고 끼우려. 입에다가. 그래. 그래 안 했다. 걸어가면 어딨게. 아니 사실 나도 그냥 배웠지. 바로 입에다가 대고
아주 끼불 아주 봐. 끼? 그래 쓰고서 놀이 지네 감들어. 아이고 거짓말 좀 하지 마서. 어차피 미안하다고. 낀 것이 미안하다고 그렇게만 이해가 된다. 아니야 그걸 뭐 가지러 가면 우리 탕태. 오래 그러려니 해야지 뭐 그것까지 볼 것 같고 방 낀다고 화가 나면 어쩌고 살거냐. 오래 그러려니 하고 살아. 방구 낀 것도 이쁘요? 이쁘기는 뭐 방구 낀 것도 이쁘대. 예, 이 떡시한테 그러고 연속극이 방송될 땐 할머니는 말도 안 할 정도로 푹 빠져든다. 재밌는 것 한 대지. 심심한 할아버지는 굳이 기타를 꺼내와 아내의 관심을 끈다. 나의 기타요 박박박. 우측구. 어메 저 여자 미친년. 할머니에게 드라마 주인공들은 실존 인물이나 다름없다. 저 애기를 딸을 데려다 놓고는 집 딸을 데려다 놓고는 무당 교수 딸이라고. 드라마가 더 좋아. 놔뒀다가 탁 보관해놨다 이제 멋지게 한번 슉. 교수님이 사줘. 그런데 할아버지 폼이 어째 좀 요상하다. 또 마음 끼는 게다 제대로 온 거야. 와, 전 여자 좀 봐보자. 미쳤네. 저 이제 교수님 없으면 안 돼요. 낄낄대며 티격대며 40년. 서로에게 바라는 건 무엇일까? 항상 이렇게 재밌게 살다가 돌아가시면 좋지. 이제 늙어서 70한 사람 뭔가 기타 뜬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이제는 바람이 안 불겠죠? 아 바람 불 일 없지. 수많은 조개들은 오고 가는데 내 사랑 그 언제 주볼까 하위며.